코로나19 탓에 여객선을 타고 고향을 찾는 섬 귀성객들의 발길이 부쩍 줄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여느 명절과 달리 한산했고 연휴 때면 발 디딜 틈 없었던 해안가 관광지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 귀경객들을 태운 여객선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349명이 정원이지만 여객선을 탄 사람은 170여 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배표를 끊는데 매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줄도 얼마 안 서고 한산하게 배표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어서 배에서도 되게 쾌적하게 다녀왔어요. 연휴 마지막 날이면 항상 막바지 귀경객들로 붐볐던 여객선 터미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대기실 좌석을 줄였는데도 비어있는 의자가 더 많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여수와 장흥, 고흥 지역의 여객선 이용자는 3만 천여 명으로 지난 추석에 비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제가 여수 지역에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해왔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귀성객들이 감소한 해는 여태껏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긴 연휴에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해안가 관광지도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산책을 즐기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연휴라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살짝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진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잘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이동과 외출 자제를 당부했던 이번 추석 연휴.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은 연휴 마지막 날을 차분히 보내며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